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분쟁과 재난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뿐 아니라 아동인권국제기구인 유니세프의 활동을 돕고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유니세프의 국회 친구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국제사회에 지는 책임이 크다는데 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꿈과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세프의 국회 친구들 현 리더를 맡고 있는 바른정당의 김세현 의원은 북한 어린이들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성 영양장애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을 투여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정당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보호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사례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실시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어린이들의 백신 보급률을 40% 이상 늘렸습니다. Health workers texted the number of children they had vaccinated. Every day, the district responded with the numbers that they were reaching, where the gaps were, and whether they would reach the target that they had set. The government of Indonesia, in that short campaign, immunized 35 million children. 이어 학생들이 사회에 바라는 메시지 건의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사명 선언서가 재낭독되며 아동 인권 실현을 약속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